2018년 미국 인디오라는 지역에서 한 복싱 선수의 프로 데뷔전 경기가 열렸습니다. 화면 속에 프로 데뷔전 경기를 치른 선수는요, 35살의 패트리시오 마누엘이라는 미국의 슈퍼 패더급 복싱 선수였어요. 패트리시오 마누엘. 이 마누엘이라는 선수는요, 오래전부터 복싱은 해왔었는데 오랫동안 데뷔전은 치르지 못했던 선수였다고 합니다. 뭐 함께 훈련하고 있었던 코치가 갑자기 나 더 이상 너의 코치를 못할 것 같아 라면서 떠나버리는가 하면 아무도 이 패트리시오 마누엘이라는 이 선수와 경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상대 선수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옆에서 본인을 잘 케어해줄 코치도 없고 그나마 어렵게 잡은 경기도요 취소가 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선수가 다른 선수들보다 더욱더 상대 선수를 구하기 힘들고 했던 이유는요, 바로 이 선수가 6년 전까지만 해도 패트리샤라는 이름의 여자 선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방금 아까 보여드렸던 패트리시오라는 선수는 트랜스젠더인 거예요. 여성에서 남성으로. 6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으로서 똑같이 여성 권투 선수 생활을 했었다는 이 패트리시오라는 이 선수는요, 1985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패트리샤라는 이름으로 계속 성장해 왔어요. 어릴 때 우연히 할머니 덕에 복싱을 접하게 됐다는 이 패트리샤, 당시의 이 패트리샤는요, 이 이후에 되게 뛰어난 복싱 실력을 선보이면서 아마추어 복싱 선수로 활동을 하게 됐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전국 복싱 선수권 대회를 제패하는 등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달렸었다고 합니다. 여자 복싱 선수로서. 그러다가 2012년 이때 열렸던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요, 유력한 우승 후보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정말 쭉쭉 뻗은 길로 시원하게 내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권투 선수로서.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갑자기 성전환 수술을 한 겁니다. 그냥 여성으로서 계속 살았다면 더 권투 선수로서 앞날이 창창했을 텐데 이 선수는 왜 갑자기 성전환을 했던 걸까요? 사실 이 패트리샤라는 이 선수는요, 어릴 때부터 남자아이가 가지고 놀 법한 이런 장난감들을 더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뭐 인형이라든지 아기자기한 것들 말고 총 쏘거나 뭐 권투 글러브나 뭐 이런 거를 더 좋아했대요. 그리고 학창시절 때는요, 여자 옷보다는 남자 옷을 더 좋아했고요. 집에서 몰래 뭐 남자 옷을 훔쳐 입거나 하는 등 좀 남성적인 성향이 강한 물건들에 굉장히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항상 생각했대요.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남자로 태어났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은요, 여성 권투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내가 남자였다면, 남자 권투 선수였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러던 2012년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도중에 이 패트리샤라는 이 선수가 어깨에 부상을 입게 되면서 올림픽의 꿈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긴 재활치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 패트리샤라는 이 선수는 슬럼프도 함께 찾아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더 행복한 걸까? 그러면서 자기 옛날 모습도 되돌아보고 그래, 나는 여자일 때보다 남자일 때가 더 행복할 것 같아. 당장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남자가 되고 싶어. 그렇게 꿈에 그리던 남자가 된 이 패트리샤는요, 이름도 남자 이름인 패트리샤에서 패트리시오로 바꾸고요. 그 이후부터 남성 복서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트랜스젠더 복싱 선수는 상대 선수가 이긴다고 해도 약간 그 원래 여자잖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에 상대 선수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남자 쪽에 이제 운동 체육관에 가면은 원래 여자잖아 트랜스젠더잖아 하면서 쫓겨나는 거예요. 원래 저 사람 여자잖아 내쫓아. 그렇다고 해서 여자 쪽으로 가면 아, 저 사람 남자잖아 내쫓아. 그러다 보니까 갈 곳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체육관조차도 쉽사리 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오랜 세월 같이 동고동락했었던 코치도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더 이상 권투선수로서 이 선수는 가망이 없겠다 힘들겠다라고 판단해서 이 패트리시오 선수 곁에 떠나버립니다. 더군다나 미국 캘리포니아의 권투선수 협회에서도요 이 패트리시오를 남성 권투선수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남성 선수로 인정을 안 해주고 그렇다고 여성 선수도 아니고. 그러던 중 정말 다행히도요 2016년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트랜스젠더 역시 정식 선수로 인정을 하게 되면서 이 패트리시오는 남성 복싱 선수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남성 복싱 선수로서 인정은 됐는데 상대편 선수들이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트랜스젠더여도 여자잖아요. 내가 당신 이겨봤자 여자 이기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트리시오 선수는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혼자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육관에서 뭐 체육관을 빌려서 연습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혼자서 길거리에서 집에서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트리시오의 노력을 눈여겨보는 주위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맡아줄 트레이너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12월 8일 꿈에 그리던 프로 남성 권투 데뷔전까지 치르게 돼요. 이때 당시에 이 패트리시오와 붙었던 상대 선수는요 2009년도에 데뷔한 멕시코 출신 선수 휴고 아길라라는 선수였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요 아 휴고 아길라가 이기겠네 안 봐도 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한들 원래 여자였는데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권투 실력으로 이기겠어. 그래봤자 여자지. 더군다나 이 데뷔전에 치르기 전까지 이 패트리시오가 치렀던 경기는 고작 두 차례, 두 경기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더더욱 패트리시오가 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패트리시오는요 빠른 몸짓과 정확한 기술로 상대 선수를 제압했고요 결국에 데뷔전에서 39대 37로 판정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에 보란듯이 프로 데뷔전에서까지 승리를 거뒀던 패트리시오 마누엘 선수. 이때 상대 선수였던 휴고 아길라라는 선수는요 경기가 끝나고 한 인터뷰에서 패트리시오라는 이 선수가 굉장히 존경스럽다라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휴고 아길라라는 이 선수도요 경기 전에 이미 자기의 상대 선수가 트랜스젠더라는 걸 듣고 알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요 그냥 같은 남자다 트랜스젠더라고 해가지고 내가 봐주는 것도 전혀 없고 그냥 같은 남자일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거죠. 현재 이 패트리시오는요 최초의 트랜스젠더 복서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옆에 분은 이제 코치분이세요. 베테랑 트레이너 빅 발렌수엘라라는 코치분이십니다. 이 코치분은요, 패트리쇼는 그냥 남성들 중에 한 명일 뿐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패트리쇼를 이제 보고 그녀라고 칭을 하잖아요. 그녀가 뭐 패트리쇼 그녀가 뭐 이런 식으로 칭하면 되게 뭐라고 한대요. 당신 눈에는 지금 저 사람이 여자로 보이냐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제 완벽한 남자라고. 다시 얘기하라고. 저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그라고. 이 패트리쇼는요, 경기가 끝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싸워본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힘은 완전히 떨어졌지만 이제부터 움직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기 위해서 내가 겪었던 모든 힘든 일은 같이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남성 프로 복싱 선수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남성 복싱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